힘이 부족해! 떡! 떡이 필요해! 망겠죠? 꿀찍은 가래떡이야! 아! 쫄깃해! 이제 끝내주마! 따라! 떡메샷!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강철 주먹의 정체! 망겟쥬 스티커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강철 주먹! 반드시 갖겠어! 이번에는 꼭! 강철 주먹 나와라! 이럴 수가! 자두야, 나 이거 가져도 돼? 민지, 너도 모으는 거야? 귀엽잖아. 학교에서 안 모으는 애들 없을걸? 그러냐? 다 가져. 난 따로 찾는 게 있어서. 정말? 뭘 찾는데? 강철 주먹이다! 예예예예예! 백성자당 하나 들었다는 강철 주먹을 빵 하나로 얻다니! 진정할 수 없어!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네. 아무리 복불복이어도 이건 아니지. 요즘 위험한 놀이들 많이 하는데 특히 학교에서 망겟쥬 놀이를 하거나 스티커 거래를 하다가 걸리면 부모님을 모시오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하면 안 되겠다. 네, 선생님. 이거 참, 전교에서 강철 주먹 스티커를 가진 게 이 김선돌님 뿐이라니. 돌돌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돌돌아, 내가 너의 제일 친한 친구인 거 알지? 돌돌아, 오늘 너 참 잘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망겟쥬 빵 먹을까? 나 엄청 많은데. 내가 더 많을걸? 이 자식! 싫을 수도 있지. 참, 너 이번 주 청소 당번이지? 내가 대신 해줄까? 대신 강철 주먹 스티커 다 주라. 딱히 너 말고도 해줄 사람은 많아서 말이야. 돌돌아, 제발 부탁이야. 그거 다 주라. 내가 뭐든 해줄게. 뭐든지? 그렇다면 말이지. 뭐? 김선돌, 유치하게 망겟쥬 놀이? 강철 주먹 스티커만 아니면... 응? 아, 저건... 망겟쥬?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드디어 이걸 다 사보네. 남들은 다 가졌다니 뷰티 마스크.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아휴, 오늘 저녁은 뭐래 먹으면 좋으려나. 자, 이제 마스크 좀 해볼까? 어라? 이상하네. 이게 어디 갔지? 뭐, 기왕 하는 망겟쥬 놀이 완벽한 게 좋은 거니까. 다 됐다. 홈 좀 나는데? 어? 진짜 망겟쥬 같아. 근데 놀이 규칙이 뭐야? 떡새가 떡을 주면서 망겟쥬한테 부탁하면 망겟쥬는 뭐든 다 들어주는 거야. 그건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 자두만 손해잖아. 뭐래? 시간 없어. 시작해. 망겟쥬, 떡 먹고 싶지 않아? 원하는 게 뭔데? 이런 부탁이야. 누가 다 떡 먹이게.
방금 종이 던진 사람 누구야? 망겠죠. 배불러. 떡 좀 그만 줘. 정신 차려, 망겠죠. 강철 주먹을 생각해야지.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가. 자두야, 밥 안 먹어? 배가 너무 불러서 소화시키고 먹으려고. 배가 부르면 안 먹으면 되잖아. 뭔 소리야? 오늘 도시락 반찬이 소시지란 말이야. 소화시키는 김에 물이나 좀 떠오든가. 또 알아? 힘쓰면 더 빨리 소화될지. 오, 좋은 생각인데.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조심 좀 하지. 자두야, 너 정말 망개쭈 같았어. 멋져. 정말? 뭐 이 정도쯤이야. 자, 슬슬 도시락을 먹어보실까? 시작한다! 망개쭈 비장의 기술! 떡사대기! 간다! 도 도와주다니, 넌 진정한 영웅이야, 망개쭈. 역세야. 이제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학교에서 위험한 놀이는 금지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놀이를 위해 철저히 마스크까지 준비해 오는 경우는 창의적이라 해야 할지, 준비가 철저하다고 해야 할지. 제자도 너 이게 얼마짜리 줄 알아? 밥값에 이래서 큰맘 먹고 산 건데 한 번도 못 써먹을 이 지경을 만들어! 이거 엄마 거 아닌데? 주운 거야. 어디서 시침이야? 선생님, 우리 자두 다시는 엄마 물건에 손 못 대게 혼내주세요. 이따 집에서 보자. 나 아니라니까.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김선돌, 감히 날 배신해? 전 아니에요, 선생님. 망개쭈 놀이는 자도 혼자 한 거라고요. 장태기만 해봐. 얼굴에 떡사대기를 날려주마. 야! 어째 오늘따라 아이스크림이 더 달콤하네. 최자도 혼자 벌을 받아서 그런가? 어이, 어? 3학년 김선돌 맞지? 저요? 왜요? 네가 망개쭈 스티커 다 모았다고 학교에 소문이 자자하더라. 네? 강철 주먹 스티커도 가지고 있지? 지금 없는데요. 분명 아침에도 네가 강철 주먹 스티커 자랑하는 걸 다들 봤다는데? 있나 없나 나랑 대기할래? 아이고 힘들어. 혼자 화장실 치우느라 죽는 줄 알았네. 김선돌 이 배신자! 잡히기만 해봐! 드릴게요! 강철 주먹 스티커 드리면 되잖아요! 강철 주먹이잖아? 됐다. 이제 와서 스티커 하나 갖고 무슨... 동작 그만! 아니, 넌! 야! 나도 싸대기! 그만해! 마지막으로! 동네샷! 샷!
방금 뽑아둔 가래떡 마음대로 가져갔지? 저희 아니에요! 거기서! 까불고 있어 진짜. 자두야, 널 배신한 날 구해주다니. 넌 진정한 망개쭈야. 이거 정말 주는 거야? 당연하지. 넌 날 구해준 영웅인걸. 돌돌아. 자두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줄 알았냐? 미안해! 잘못했어! 자두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 시끄러워요! 지금 콧노래가 나와요! 당신 그 마스크... 아, 이거 화장대에 있길래 써봤는데 꽤 좋던데요. 당신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아, 참. 여러분, 다음 주가 소풍인 건 다들 알죠? 그럼요! 방학과 소풍이야말로 학생의 본분이잖아요! 자두야... 돌돌이는 벌써 어? 소풍 때 먹을 과자도 다 사뒀대요! 부끄럽게! 벌써 다 먹어치워서 다시 사야 돼! 아무튼 소풍 때 우리 반을 대표해서 장기자랑 대회에 나갈 친구가 필요한데... 어? 왜? 아무도 없어? 대회에 참가하면 학용품도 주고 멋진 추억도! 어머나 선생님, 기껏 학용품이에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누가 그런 거에 목매여!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이 야옹이 분식 무료 이용권도 주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반은 이번 장기자랑에 안 나가는 걸로. 야옹의 분식이라면 달콤한 거 매콤한 조화가 환상적인 비율로 어우러진 그 마성의 떡볶이지. 그렇다면 선생님, 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야, 최자두, 어차피 넌 해봤자 안 될 게 뻔한데 그냥 얌전히 내려오시지. 뭐라고라? 네가 잘하는 건 먹고 떠들고 힘쓰는 것뿐이잖아. 뭐, 모두들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으니까 일단 최자두는 빼고. 선생님! 저에게는 12개의 장기가 있어옵니다! 안 되옵니다! 참나, 지금 뭐하니? 월요일 수업 끝나고 반 대표를 뽑도록 할게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그나저나 난 뭘 하지? 어떤 걸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 어? 아빠! 누룽지! 아이, 그래, 자두 왔니? 무슨 일이야, 아빠? 혹시 강도가 된 거야? 아, 자두야, 조심해! 예, 자두야, 진정해. 네 아빠는 지금 탈출 마술 연습하고 있는 거야. 탈출 마술? 으이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거참 책에 나온 대로 묶으라니까! 아유, 자국 생겼네. 아니, 그렇게 다짜고 하면 그게 마술이에요? 사기지, 사기! 거 말 조심해! 매직 이즈 아트! 마술이야말로 가장 예술적인 쇼라고. 진짜 마술사는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하고 만리장성도 통과하며 온몸이 수갑과 쇠사슬을 묶인 채 떨어지는 강철 창살을 피해서 탈출을 할 수도 있지! 멋져, 멋져! 어디 두고 봐! 데이비 카퍼필드가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나도 꼭 당신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성공시켜... 호호라! 느닷없이 마술책을 사들고 온 목적이 그거였구만! 그럼 이것부터 없애야 할걸요? 그래, 결정했어! 그래, 마술을 배우고 싶다고.
예, 아버님. 야,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를 텐데. 그래, 알겠다. 먼저 부엌에 가서 달걀 한 개와 얼음 세 조각, 물을 한 사발 가져오너라. 예. 나 마술하는 거 아니었어요? 응?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왜 학교를 사라지게 한다거나 상자 속에서 몸통이 분리된다거나. 됐다. 이제 팔을 옆으로 벌려봐. 이렇게 꽁꽁 묶었는데 어떻게 풀어져? 우와, 우와, 신기해. 이거 정말로 풀렸잖아. 어때? 굉장하지? 네. 이거면 1등은 문제 없겠는데요? 이 마술의 핵심은 매듭.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단단히 묶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힘을 주면 스르륵 풀리는 마술사들의 매듭이란다. 아, 그럼 옆에서 이 매듭을 묶어줄 사람이 필요하네요? 그렇지. 친구 중에 믿고 맡길 만한 애 있어? 어쩌지? 우리도 연습 중인데. 근데 우리 1등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마술엔 꼭 미녀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럼 미녀는 포기하고 찾아봐야겠다. 안녕. 됐어요, 민지가 할 거예요. 에? 방금 다른 사람 찾는다고. 어? 마술을 하는데 미녀 도우미는 필수라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자디야, 난 뭘 하면 되니? 또 뭐야? 아, 이제 시원하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윤석이에요. 야 김민지, 너 뭐냐? 너 나랑 같이 꽁뚜하기로 해놓고 도망가냐? 미안해 윤석아. 하지만 내가 미녀인 걸 어떡해. 최자도 너도 그래. 막 사람을 빼가냐? 자 그럼 이제 관객도 모였으니 시작해볼까요? 내가 1등이야. 윤석이만 빼고 다들 참가했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는 우리 돌돌이부터 해볼까? 하는 게 뻔하지 뭐. 돌돌아, 그러다 당 되겠다. 아니 또 뭘 먹으려고? 알랄바 빈채로 빈채로 빈채로. 그럼 달걀을 먹은 건 목을 풀려고? 다음은 야옹이 분식 먹고 싶어요. 요. 미안해 자두야. 다들 정말 멋지다. 니네들 어설픈 꽁트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러게. 우리도 잘할 수 있었거든.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상 최고의 마술사 최자도와 미녀 도우미 김민지. 안녕하세요. 그렇네 뭐. 그래 맞아. 마술하는 게 아기자기한 맛은 있는데 좀 시시하네 저것들이. 근데 너희들 탈출 마술은 안 하기로 했냐? 탈출 마술? 우와, 그런 것도 알지 않아? 아 맞다 맞다, 너희들 그거 못하지. 야 이윤상 너.
내가 쟤들 연습하는 걸 지켜봤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못하더라고. 그래, 탈출 같은 걸 해야 진짜 마술이지. 탈출 마술을 하면 너희들이 1등해도 인정해줄게. 안 그러니 얘들아? 1등이야. 민지야, 우리 하자. 자두야. 만일 10초 안에 꽁꽁 묶인 밧줄을 풀지 못하면 자두는 저기 있는 풍선이 떨어져 차가운 물벼락을 맞게 됩니다. 어머머, 흥미진진한데? 자, 이제 보자기를 덮고 다 같이 카운트를. 잠깐만, 내가 한 번 더 묶어볼래. 하, 누가 모를 줄 알고. 이거 민지 네가 쉽게 풀리도록 묶어놓은 거잖아. 물벼락 맞을 준비나 하셔. 야, 마지막으로 나도 한번 묶어보자. 이왕 할 거 완벽하게 해야지. 어머, 윤석이 너 오늘따라 참 마음에 드는 짓만 하네. 아야, 자, 확실하게 묶었다. 10, 9. 자두야. 너희들끼리 먼저 시작했냐? 어서 와, 윤석아. 윤석아, 그러지 말고 너도 우리 팀에 들어와라. 뭐? 탈출 마술이 확실히 성공하려면 미남 도구미가 꼭 필요해서 그래. 미남? 분명히 우리 엄마 같은 방해꾼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한 번 더 묶어볼래. 마지막으로 나도 한번 묶어보자. 그때 네가 은희가 묶어놓은 걸 풀고 마술 매듭으로 다시 바꾸면. 저래. 우리 반에 말이야! 최선돌! 빨리 자리로 들어가. 어서! 네. 자, 모두 주목!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뭐하니? 애자야, 얼른 들어와. 애자야? 애자야!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긴장이 돼서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다른 반으로 들어갔었지 뭐요. 쟤 되게 웃긴다. 내 이름은 방애자요. 시골에서 왔다고 이름이 웃기다고 너무 놀리지 말고 앞으로 잘들 부탁혀. 이름이 방애자래. 애자, 애자, 방애자. 자두야, 그만 웃어. 애자는 어디 보자. 그래, 저기 성훈이 옆에 가서 앉으면 되겠다. 저 성훈아, 어? 책 좀 같이 보면 안 될까? 첫날이라 준비를 못 해왔구먼. 아, 그래, 같이 보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가? 아무리 봐도 엄마랑 아들 같단 말이야. 제자도! 배가 들어가면 게임 끝이지.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윤석아, 어, 너 이윤석 맞지? 우리 반 반장. 어, 왜? 아이고, 서울서는 반장을 외모로 뽑는다고 하더니 딱 허튼 말은 아니었구먼. 어?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지. 근데 무슨 일로?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이? 선생님이 과학실에서 뭘 좀 가져오라 그러셨는데 내가 과학실이 어딘지. 아, 과학실 찾아?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아이고, 잘생긴 데다 친절하기까지. 하긴, 그래서 반장으로 뽑힌 거겠지만서도 그냥 일로만 줘도 되는데 미안해서 어쩐데. 에이, 미안하긴. 반장이 하는 일이 친구를 돕는 거지. 혜자는 참 부침성이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게. 싹싹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누구랑은 좀 많이 다른데. 정말로 내가 사랑한단 말이야. 정말 굉장하다. 전학 온 지 하루 만에 반 애들이랑 거의 다 친해졌어. 그래,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무하고나 친해지는 게 아니야. 패턴이 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짝꿍인 성훈이를 시작으로 윤석이, 돌돌이, 딸기 순서야. 이래도 모르겠니?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너처럼 순수한 애가 저런 전략과 술수를 알 리가 없지. 저건 말이야. 자기 자리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거지. 역시, 은이 너라면 분명히 눈치챌 줄 알았어. 정말 그렇네? 와, 너희 대단하다. 아, 별거 아니야. 원래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거든.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그래, 다음은 쟤 누구? 우리 반의 과목남 오덕규야. 덕규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애잖아. 인정. 그래서 말이야, 내가 어제 돌돌, 딸기, 우리 놀이터에 가서 놀자. 오늘은 좀 곤란한데. 왜? 애잔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 벌써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됐어? 애자가 라면도 끓여준다고 하던데 너희들도 같이 가자. 뭐? 라면? 그럼 우리도. 그건 안 되지. 정식으로 초대도 안 받았는데 가는 건 실례란 말이야. 우린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지, 자두야? 아이, 그렇지. 알았어, 우린 그만 가볼게. 잘 가. 정말 가도 돼? 그려, 이따 만난 것도 먹고 말이여. 자두야. 그럼 학교 끝나고 보자. 이따 봐. 뭐야, 애자가 민지 너도 집으로 초대한 거야? 이상하네. 왜 나는 초대를 안 하지? 귀야, 자도 네가 너무 늦게 왔으니까 그렇겠지. 곧 수업 시작이잖아. 그런가? 성훈아! 안녕, 자두야. 이번 주 만화 파티 가져왔어? 네가 빌려준다고 했잖아. 그게 말이야. 어떡하지? 애자한테 빌려줬는데. 뭐? 애자한테? 미안해, 자두야. 어제 애자 집에 가서 라면을 먹다가 그만. 아니, 괜찮아. 나중에 빌려보면 되지, 뭐. 참말이야. 애자야, 오늘 너희 집에 또 놀러 가도 돼? 그래, 난 오늘 하루 종일 네가 끓여준 라면 생각이 나서 선생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어. 원래 수업에 집중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라면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알았어, 가서 해줄게. 애들이 하도 많아서 너 초대하는 걸 깜빡했나봐. 내가 애자한테 얘기해볼까? 됐어, 여장부 최자도 자존심이 있지. 괜찮으니까 어서 가봐. 그래, 민지야, 얼른 가서 얘기해줘. 미안해, 자두야.
진짜 눈치도 없다. 뭐지 이 묘한 기분은? 제자도, 넌 초대를 못 받은 모양이구나. 어? 그래, 난 못 받았다. 그러는 넌? 자존심 상해! 어떻게 난 초대 안 할 수가 있지! 쇼를 해라. 근데 궁금하지 않니, 제자도? 왜 우리 둘만 초대 안 했는지 말이야. 글쎄. 좋아, 우리가 직접 가서 알아보자. 됐어. 그래? 그럼 나 혼자 가지 뭐.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며. 뭐하고 있는 거야? 어서 오지 않고. 라면을 향한 저 집념. 과연 제자도. 저기다, 저기! 왜 저러는 거지? 궁금하면 너희들도 얼른 들어와. 어, 다비야, 너도 왔구나. 은희도 왔네. 반가워. 니들도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했어야. 어? 우리가 올 줄 알았다고? 그려, 니들은 내가 초대하는 것보다 이래야 더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불렀던 거요. 실은 내 라면 실력이 제법 괜찮구먼. 뭐, 보기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이런 라면 따위나 먹으려고. 뭐라, 뭐지? 냄새만 맡았는데 손이 저절로. 뭐여? 자두, 너도 얼른 먹어보더라고. 그래. 근데 우리 할머니는 라면 되게 못 끓이시는데. 입맛은! 면발 한 줄 한 줄이 살아있는 듯 탱탱하고 쫄깃해. 이 국물은 너무 맵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기분 좋게 칼칼한 게 최자도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맛이야. 애자야, 나 저녁도 먹고 가면 안 돼? 자기 그만해! 그려, 다음에 또 라면 끓여줄게. 응? 그럼 약속한 거다. 자, 그럼 오늘도 나만의 특제 라면 스프를 만들어볼까? 비가 올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야, 괜찮아. 비 오기 전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하수구 시공창 냄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가봐. 자두야, 고마워. 내일은 꼭 도와줄게. 자두, 넌 왜 이렇게 화장실 청소가 잘 어울리냐? 진짜 완전 최고로 잘 어울려. 근데 나 응꺼버리 온데 싸도 되나? 어? 싸도 되지? 되지? 아, 응꺼버려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교장 선생님, 그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돌돌이 맞추려고 한 건데.
울돌이 이 자식. 괜찮다 괜찮아. 물이 시큼한 걸 보니 청소를 열심히 한 모양인데. 네? 옷이야 빨면 되고 몸은 씻으면 되니 내 걱정은 말거라. 옜다. 천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지금보다 물이 더 새까매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역시 교장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숙제 한 번 안 해왔다고 이 착하고 여린 제자에게 화장실 청소나 시키는 어떤 무자비한 선생님과는 차원이 달라. 의리 없는 녀석.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냥 확 가수구에나 빠져버려라! 어? 아, 정말! 그래, 민지야. 몸조리 잘하고 내일 보자. 안녕. 그거 쌤통이다. 민지가 어디 아프다니? 근데 넌 왜 그렇게 웃고 있어? 그나저나 너 오늘 학교 숙제 안 해갔다며? 지금 당장 가서 숙제해. 하여튼 엄만 잠시라도 내가 즐거울 땐 꼭 숙제, 공부! 숙제하라고. 아, 엄마 저 최자도예요. 이제 해야죠. 아. 우리 엄만 날 너무 잘한단 말이야. 어? 어? 이건 혹시 숙제를 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 내일도 화장실 어이? 청소하라는 계시겠지. 무엇이라? 만날 화장실 청소한대요. 이미 너! 피고인 어? 최자도! 피고인 최자도는 오늘도 숙제를 안 해왔군요. 아, 저기 선생님. 어제도 안 해왔으면서 오늘도 안 해오다니. 이건 무슨 배짱인가요? 반갑! 화장실 청소 일진! 야! 아, 맞다. 내일도 숙제 안 해오면 화장실 청소 일주일 시킨다고 했지. 어? 달림, 제발 내일은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 안 나오시게 해주세요. 아니, 이번 기회에 담임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우리 선생님보다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으로다가. 아비나이다. 어이구, 아비나이다. 저 정성으로 그냥 숙제를 하지. 이것들이 부정 타겟이리. 그냥 곱게 들어가 자라.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늦게까지 비느라 지각했네. 늦었구나. 어서 들어와 앉으렴은아. 어? 교장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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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자 선생님께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오십니다. 네? 그동안 제가 어? 여러분과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나오시다니. 혹시 어? 정말 달림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뭐? 그렇다니까.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나 봐.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겠지. 어허, 그 입 다물지 못할까? 그럼 어제 민지가 하수구에서 미끄러진 것도 우연이었을까? 어? 그럼 너? 아, 미안 미안.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그나저나 깐깐한 우리 선생님 대신 부처님처럼 인자한 교장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좋지 않냐? 뭐, 그건 그렇지. 뭐야, 이 뜨뜨미지근한 반응은? 너희들이 정형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렸다! 아니야, 이제 학교 생활이 한없이 즐거워지겠구나. 야, 여기 칠판에 뭐라고 쓰여 있지요? 한자는 안 배.
배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는 학생은 있나요? 어허, 그렇군. 거봐, 교장 선생님은 볼까요? 우리가 뭘 몰라도 그냥 웃어넘기신다니까.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름을 한자로 100번씩 써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우리 아빠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선생님, 다 썼어요! 여기요? 이제 가도 되죠? 잠깐! 네! 아버님 이름은 88번, 어머님 이름은 93번밖에 안 썼구나.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하세요. 여기요. 네, 이번엔 맞군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자두랑 돌돌이, 민지, 윤석이는 잠깐 남으세요. 시작하세요. 네. 영희야, 놀자 하고 철수가 찾아갔습니다. 다들 졸린 모양이군요. 야외 수업으로 분위기 좀 업 시켜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자연 학습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나무지요? 진달래입니다. 틀렸습니다. 어디, 그동안 외운 천자문을 암기해볼까요? 하늘, 천, 땅, 길, 검을 천자문은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화단에 꽃을 몇 송이 심고 나서 집에 가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학교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어 봅시다. 아, 선생님, 이자 선생님. 뭐? 부처님처럼 자비로워? 자두도 어쩔 거야? 네가 달림한테 빌어서 우리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라면 우리 선생님을 돌려줘. 돌려줘.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민지야,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시지? 아까 저기로 가시던데. 너희들 당장 집에 갈 준비하고 있어! 제자도 만만세! 교장 선생님 제발요. 그 꽃들은 제가 다 신고 갈 테니까 일단 애들은 좀 보내주세요. 네! 달림,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우리 언니 집은 진짜 한심하다, 그치? 자두야, 우리 선생님 보고 싶지?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 나도. 학교 가기 싫어! 너 때문에 지각했잖아. 마음대로 하시라지 뭐. 선생님 없는 동안 우리 반이 환경미화도 1등, 한자 경시대회에도 1등했다면서? 어? 이 목소리?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요. 참 잘했어요, 최자도. 넌 어쩜 며칠 새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선생님! 어머, 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아, 자두야? 그래, 알았으니까 좀 비켜줄래? 싫어요. 꼭 붙어있을 거예요. 이 녀석인 날 다시 병원에 입원시킬 작정이야! 야, 빨리 비켜! 너 당장 떨어지지 못해! 조용팔 선생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오시니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